퀴즈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먹으면 값을 받지 않는 식당들이 있죠. 다 먹으면 음식값 무료. 함께 도전해 보시죠. 가장 매운 4단계 카레를 다 먹으면 음식값 공짜. 낮 2시부터 3시까지만 도전할 수 있다는데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도전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일본식 라면도 4인분을 20분 안에 비우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 도전에 실패하면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군요. SNS에서 화제가 된 돈가스집. 돈가스와 밥을 2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 양이 엄청나죠? 또 다른 도전 메뉴는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얼얼한 매운맛을 자랑하는 돈가스입니다. 10kg에 달하는 초대형 빙수를 2시간 내 2명이 먹으면 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도전을 즐기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뜨끈한 국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울 수 있죠. 한 끼 뚝딱 오늘의 메뉴는 배추와 바지락으로 시원함을, 청양고추로 얼큰함을 더한 배추 조개탕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배추와 바지락, 마늘, 청양고추, 후춧가루인데요. 먼저 바지락과 마늘을 넣어 미국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면처럼 길게 채썬 배추를 넣는데요. 국으로 즐길 땐 한 입 크기로 썰어 넣으면 됩니다. 배추와 청양고추, 후춧가루를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국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세요. 이 상태로 4~5분 정도 끓인 다음 바지락 살을 넣고 1분간 더 끓이면 끝! 재료도 만드는 과정도 간단하죠? 국물 맛이 시원하고 깔끔해서 다른 반찬 없이 밥만 말아 먹어도 한 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